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하는 종목들 왜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이 중에서 옥석을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프리스티지 바이오가 오늘 1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아베스틸 지주도 7%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투자 의견 상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항공은 시장이 좋지 않은데 또 유상증자 이야기가 겹치면서 10% 급락세입니다. 자,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봤는데 오늘 뭐 상한가하는 종목은 당연히 없고요. 뭐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이건희 차장님은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세아베스틸 지주가 약간 좀 그동안 다른 강간업체에 비해서 강한 모습이어서 최근에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가요? 회사를 좀 뭐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강간 수출이 이제 1월부터 올해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이제 국내 수출 양이 전년 대비해서 한 17.1%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한 107만 톤 정도 규모인데 특히 이제 이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에 이제 자회사가 있고 생산 공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발 이제 유정용 강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향후에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에서 이제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의 이제 이송이라든지 운반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도 이제 규제를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한다고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향후에 좀 모멘텀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좀 한동안 좀 그 유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지금 미국의 이제 뭐 셰일가스, 셰일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채굴을 좀 중단했던 부분들을 다시 또 이제 생산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유정용 강간을 만들고 있는 지금 세아베스티주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휴스턴 법인에서 한 25만 톤 규모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미국 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 이제 최근에 분석한 자료들 보면 특수광 관련돼서 지금 유일하게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판가가 올라가면 또 마진율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을 하는 국면인데 주봉으로 보면 뭐 일단 조금 더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아베스틸 지주의 가격 전략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주봉을 열어놨는데 2주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은 전 직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다시 그 위 단계인 2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24,000원 급락이 나오기 직전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60주 선의 저항을 받고 지금 약간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봉상으로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지금 좀 과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윗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해서 조정을 좀 잘 받는다라고 하면 2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2만 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해보자. 오늘은 좀 윗꼬리 달면서 일단은 상승 나오고는 있지만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조금 더 진정이 되고 나온 이후에 2만 원의 매수가 목표가 24,000원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급등락 한 끼 세아베스틸 지주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 관련된 종목을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수급 두 끼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역시 오늘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3% 가까이 상승세. CS윈드도 최근에 기관이 8거래를 연속으로 매수하다가 외국인도 오늘 함께 매수를 하고 있네요. 3% 넘게 상승세.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계속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과 관련된 수급 세 끼 확인해봤는데요. 또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시장님? 일단 뭐 주도주라고 최근 주도주죠. 최근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CS윈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CS윈드요? 예, 뭐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한동안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 뭐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1위 풍력 타워 업체고.
전 세계 대륙 전 대륙에 걸쳐서 이제 지금 공장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타워의 특징상 워낙 무거운 이제 그 소재다 보니까 사실은 현지 공장화를 빨리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반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운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발이라든지 다 이제 공장 아시아권이라든지 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긍정적인 거는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뭐 덴마크 업체인 베리타스 위주로 납품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GM에서도 수주를 받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미국발로 더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GE죠. GM이 아니라 GE 관련돼서. 그리고 미국 풍력 시장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유럽은 또 이제 북유럽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북해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지금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제일 빨리 이제 전력 수급을 높일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 가장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 한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풍력 정도로 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유럽의 풍력 설치량도 계속 지금 증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그동안 지연됐던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면서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발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윈드가 기존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포르투갈의 이제 기존 업체들의 공장들을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뭐 잘 정비가 돼 가고 있는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이제 도약의 기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이제 태양광 중심이라고 보시어서 이제 어떻게 태양광이 제일 빨리 움직였는데 그 다음은 꾸준하게 성장할 건 어떻게 보면 풍력이다라고 봤을 때는 CS 윈드는 뭐 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소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 어쨌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계속 연말까지 모멘텀이나 이런 추세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최근에는 계속 좀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CS 윈드의 가격 전략도 제시를 네. 해주실까요?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봉상으로 지금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조정을 안 받고 방산도 그렇고 뭐 최근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들도 그렇고. 계속 더 가는 모습으로 양상을 네네. 보여주고 네네.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종목들 주봉이나 월봉을 돌려보시면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CS 윈드는 계속 하락 기조였습니다. 이제 작년 7월부터 쭉 계속 빠지던 흐름이 한번 이제 올해부터 돌리기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45,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돌리면서 3중 바닥 형성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전에 한번 돌파하려고 했던 가격을 뚫어줬죠. 뚫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탄력을 잘 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적어도 8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약간 뭐 더 오버슈팅을 한다든지 목표가를 뭐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단기에 8만 원, 그러니까 1차 목표가 8만 원, 그다음 차기 목표가는 9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한 6만 원 선으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만 원 정도의 매수가 CS 윈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9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 쪽에 CS 윈드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신용정보 평가 관련 주들이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하다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미국의 금리 인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오히려 신용정보 평가 쪽이다라는 의견으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반도체 소재 쪽은 3% 넘게 하락세, 가상현실 VR 쪽도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마로 별로 살펴봐도 오늘 뭐 올라가는 테마들이 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게 신용평가 정보 쪽이었고 어떤 테마로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 쪽 오히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워낙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소재 뭐 셋업 체할 것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다 네.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네. 반도체 소재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가가 낮아지거나 이러면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경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포 동맹 관련돼서 아직 이슈가 안 끝났죠. 이제 이번 달 말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지를 좀 뭐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수급이 확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안돼서 오히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소재업체들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올라가려다가 부러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원익QNC를 좀 보고 있습니다. 원익QNC. 예. 2019년에 영업이익이 한 247억 정도 벌었던 회사고 지금 그다음 2020년에는 412억 그다음 2021년에는 868억을 벌었고요. 올해는 아마 1200억을 넘게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이미 예전에 이제 200억에서 400억 벌었을 때 수준에 한 두 배도 안 올라와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게 다시 줄어들 거냐라고 봤을 때는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자회사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미국발로 그쪽도 인수하고 또 증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금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물량 생산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TSMC에 이제 주로 이제 원료를 납품하는데 TSMC가 지금 굉장히 뭐 주가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물량 계속 받고 있고 사실은 이게 공장이 대응하기 바쁜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도 마찬가지로 대만도 증설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QNC는 매출이 계속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주로 만드는 이제 쿼츠웨어라는지 이 제품이 쇼티지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뭐 경쟁사들이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괜찮을 거다 앞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히려 지금 이제 연말 연초 가면서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좀 더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급격하게 또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뭐 급하게 사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한 그래도 한 2만 5천 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3만 4천 원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건 이제 만약에 확 돌아선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뚫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만 3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QNC 반도체 소재 쪽을 좀 보자라는 의견으로 최근에 반도체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미리 좀 담아놓는 전략을 세워보자. 원익QNC도 올해 뭐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및 실적의 예상치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을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원익QNC 2만 5천 원 금방 아래에서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익QNC까지 오늘 이 테마 3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